제가 밖에 나가서 애들 사이에 개입하지 않고 창문으로만 아이들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나오라고? 안 나가, 안 나가. 안 나갈 거야. 방금 꼬르륵 소리는 제 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. 예. 아침만 되면은 장이 피어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거립니다. 이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날수록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.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배에서 꼬르륵 거려요. 보통 16시간, 18시간 동안 금식을 하거든요. 매일같이 장이 편안해집니다. 매일 너 문 앞에 와있지 지금. 예. 내일도 지금 문 열으라고 자기 볼일 다 봤다고 물 마시고 대소변하고 시끄럽다 동네 다 깬다 응? 미안하 동네 사람들한테 너 때문에 미안해진다고 코니가 긁지 않죠. 예전에는 수시로 막 긁어댔었는데 지금은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. 귀도 아주 깨끗해졌어요. 귀 청소 따로 해주지 않았는데 색깔도 예 연분홍색으로 정상색으로 돌아왔습니다. 귀가 원래 빨갰었거든요. 안쪽에 피부가 발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병원약보다는 효과가 천천히 더디게 나타나지만 병원약은 그때뿐 다시 재발하는데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은 예, 좀처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. 물론 재발은 또 해요. 잘못 관리하면은. 분리 굉장히 차분하죠? 조신하게 걸어다니고 탱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만 벌렁거리고 있어요. 긁지 않죠? 계속 긁었다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서 아주 심하게 긁었어요. 네, 병원 약. 처방해준 내역을 보니까 항히스타민제하고 소염진통제,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틱스, 항생제를 주로 처방받았었더라고요. 그러면서 계속 긁을 때마다 그 약을 병원에서 타다가 먹였다고 합니다. 점점 더 나아지진 않고 악화되는 과정을 밟았죠. 안정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댕이도 이제 제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창문에서 안 보여야지 써니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.
계속 놀아라, 햇볕을 쬐라, 바이타민 D 합성하라.